좋습니다. 그럼 이 글로벌 경영이 왜 중요해지는가 좀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글로벌 경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 성공 요소, 소위 키 석세스 팩터는 뭘까요?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볼까요? 첫째, 세계화는 굉장히 다면적인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다차원적이고, 그 다음 장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세계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세계화도.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죠. 부정적 시각, 비판적 시각도 많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좀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에 중소중견 기업이 많이 또 시장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럼 또 신흥시장은 무조건 나쁘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진국 일자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신흥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해득실이 쫙 엇갈리고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 또 신흥시장에 들어가서 아웃소싱 기지, 아웃태스킹 기지로 쓰면서 신흥시장에서도 또 아까 좀 경제성장이 일어나고. 참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 먼저 세계화라는 현상이 뭔가요? 세계화는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세계화는 뭔가요, 도대체? 여러분도 세계화에 대한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 의미든 또는 뭐 세계화의 덕같이 세계화를 비판하는 책이든 간에. 뭐 장하중 교수 책에도 세계화 비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화는 뭔가요, 도대체? 한번 정의해 보실 분. 세계화는 이런 거다, 근데 세계화. 세계화. 아무도 안 계세요? 정의하실 분. 세계화. 또 아무도 안 나오면 또 제가 한분 지명을 해야 되겠죠. 마이크를 좀 건네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앉은 죄로. 예, 세계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생각하는 그게 세계화는 로컬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업 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치 여기는 활동이 전 세계적인 한 단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아주 아주 좋은 정의를 하셨어요. 결국은 세계화는 우리 경영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그 기업들이나 국가의 경제 활동이 점점 더 국가를 넘어서 통합되는 그런 활동이다. 지금 아주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게 세계화예요. 근데 그럼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누굴까요? 세계화의 드라이브를 거는 가장 중요한 주체.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 물론 뭐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 그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서포팅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뒤에 또 막강한 미국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각국 시장을 개방하는 압력을 넣는다든지 또 각국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아주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죠. 근데 실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죠.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맞게 사실은 바뀌도록 하는 그런 어떤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미국 정부가 도움을 주는데 그럼 왜 그걸 만들까요? 정부가 좋으라고? 미국 기업이 돈도 많이 벌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외환위기 때 들어오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란 멋있는 이름으로 외환위기 때 들어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주주자본주의죠. 글로벌 스탠다드의 주주자본주의인데 사실 그 다이믈러벤츠 독일 기업 다이믈러벤츠의 슈렌프란 CEO가 1995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96년인지 5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 주가가 얼마인지 몰랐다. 무슨 얘기냐? 주가 신경 안 썼다는 얘기고요. 경영하는데.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는 신경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을 보면 독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간에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자본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식 자본주의는 임플로이 캐피탈리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업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종신고용 유지하면서 쫙 내부 승진하면서 종업원의 이익이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이에요. 고객이든 주주든 누구보다도. 그런 시스템이었고 주가 신경 썼겠어요? 별로 신경 안 쓰죠. 종업원이 최우선입니다. 독일식 자본주의는 어땠나요? 독일은 꼭 종업원이 최우선은 아니었지만 독일도 상당히 노조의 힘이 센 나라였고 그리고 하지만 노조가 굉장히 건설적인 노조입니다. 힘이 센 나라였고 또 독일은 은행들이 힘이 있었어요. 도이치뱅크라든지.
그래서 대기업들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은행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그 시스템이었고 일반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그 독일도 종업원 내지는 특히 노조 내지는 은행들 채 주주 겸 채권단인 은행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신경을 썼어요. 한국은 상당히 일본식 비슷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90년대 소위 신자유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월가가 세계화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세계화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하에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를 하죠. 미국의 투자은행이 또 중심이 되고 정부가 뒤에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할 때 미국 산업계 CEO들을 모셔가지고 초빙 강연 듣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주이익만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는 반대하거든요. 기업이 롱텀으로 존속하려면 주주 말고 종업원도 중요하고 물론 고객 중요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소위 멀티플 스테이크홀더 이 멀티플 스테이크홀더의 이익을 균형있게 추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루슨 테크놀로지스 과거에 AT&T의 벨랩 이쪽이 그 장비 업체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루슨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초대 CEO가 헨리 샥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콜롬비아 대학에 초빙 교수로 와 있어가지고 제 수업에 모셨더니 딱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MBA 학생들은 손을 막 벌떼같이 들면서 틀렸습니다. 기업은 오로지 주주의 극대화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MBA 학생들 손을 쫙 들더니 아닙니다. 당신 견해가 맞습니다.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미국 MBA하고 외국에서 온 MBA들하고. 특히 콜롬비아 MBA들은 주로 월가가 나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 생각은 무조건 주주의 극대화. 하지만 미국에서도 산업계에서 온 사람들은 주주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고객이나 이런 사람도 중요하다. 어쨌든 간에 좀 얘기가 약간 그 밖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기본적으로 특히 90년대 이후에 세계화가 쫙 나갈 때는 뭐 글로벌 기업이 앞장섰고 그 뒤에 후원군으로 미국 또 미국을에 입금하여 있는 IMF 뭐 이런 데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멋있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미국 자본주의 특히 미국 월가의 자본주의를 쫙 펼치면서 시장 개방을 이제 시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외환위기라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세계화 시위대가 보통 무슨 G8 정상회담이나 뭐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쪽에 있는 분들이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할 때 꼭 항상 반세계화 시위대가 나타나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주로 얻어맞는 데가 참 그쪽 그 기업은 좀 억울하겠지만 맥도날드 그죠? 맥도날드 가서 계란 던지고 온 것도 한다 이거예요. 타겟은 잘 잡았어요. 근데 맥도날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은 세계화의 가장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반세계화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글로벌 기업을 가서 계란 던지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게 주체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업 경영 측면에서만 세계화를 본다면 세계화는 매우 다면적인 현상이에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산업 차원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양상과 기업 차원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양상, 그 다음에 기업의 각각의 활동이나 기능 측면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양상은 다 다릅니다. 세계화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다면적인 현상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산업은 굉장히 해외 시장 확대가 필요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산업이 있어요. 좀 이따 인더스트리 글로벌라이제이션 드라이브에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산업은 세계화 굳이 안 해도 되거나 해외로 나가려면 굉장히 제약이 많아서 규제 산업같이 나가기 어려운 산업이 있습니다. 산업 차원에서도 극명하게 갈리고요. 또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에 따라서 세계화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해외로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고 뭐 세계화에 소극적인 기업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일본 기업들을 예를 든다면요. 자동차나 전자를 보면 먼저 해외로 뛰어나갔던 기업이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는 혼다. 또 일본의 전자 산업에서는 소니였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국 시장에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혼다는 닛산과 도요타라는 국내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닛산이나 그 도요타의 장벽을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고요. 소니는 파나소닉이라는 과거에 맞으시다. 파나소닉이라는 너무 막강한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자국 시장에서 그 벽을 넘기 쉽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외로 가자. 그래서 오히려 혼다나 소니의 일본 시장의 위상이 올라간 거는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다음에 올라갔어요.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일본 시장에서도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파나소닉이나 도요타, 닛산과 같이 일본 시장을 꽉 잡고 있고 또 일본 시장에서 지금 현재도 파나소닉은 120조 매출에 일본 매출 비중이 50% 넘어가거든요. 이런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안 나가도 해외에 가면 일본 말도 안 통하고 괴로운데 굳이 안 나가도 자국 시장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데 뭘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절박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세계화는 어떤 오너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이 처하고 있는 그 경쟁상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이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또 활동별로도 차이가 있다 하는 것들. 그건 좀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다면적인 현상이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또 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기업이 계속 진화 발전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차원에서 세계화도 그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요. 기업 수준의 세계화 모델은 원래 이 세계화나 국제경영의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발달된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이 아니고요. 미국도 자국시장이 굉장히 컸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제경영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나라는 아니었어요. 한때 자국시장 규모가 전 세계시장의 30%까지 차지했으니까. 근데 가장 먼저 뛰쳐나간 나라들은 유럽의 소위 강소국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이런 나라들. 자국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국시장만 가지고 도저히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중에서 특히 국제경영 이론이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 스웨덴에서 나와요. 여기 읍살라 그룹이라는 데가 스웨덴의 읍살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에요. 이걸 나중에 케니치 오마이라는 일본에 아주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맥킨지 수준의 컨설턴트가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오리지널 모델은 단계 모델은 읍살라 그룹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세계화는 5단계 과정을 거친다. 스테이지 1은 뭐냐? 처음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나 수출해서 나갑니다. 수출. 수출 위주로 해외를 나가요. 그 수출도 처음에는 상당 부분은 자기가 주도한 게 아니라 바이어가 찾아옵니다. 바이어가 찾아와서 소위 OEM 수출이라고 그러죠. 바이어가 만들어놨는 데도 만들어주고 바이어 브랜드 붙여가지고 나간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런 단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한테 처음엔 많이 배워요. 바이어가 이제 어쨌든 좀 뭐 싼 맛에 왔는데 보통 싼 맛에 오죠. 싸게 납품 받을 수 왔는데 보니까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답답하니까 바이어가 가르쳐주죠. 일단 야 이렇게 좀 해봐. 처음에는 수출하면서 많이 배워요. 바이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좀 자신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내가 직접 한번 수출해볼까? 그래서 해외에다 뭘 만들죠? 지사를 만든다든지 법인을 만드는데 그 지사나 법인은 기본적으로 영업법인이죠. 해외 가서 영업하는. 이제 내가 한번 직접 유치해볼까? 주도적으로. 그래서 그건 두 번째 단계. 여전히 수출이지만 해외에서 판매와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는 법인을 만듭니다. 지사를 만들고.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거기서도 자신이 붙었어요. 아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수출도 하고 바이어도 하면 근데 바이어도 많이 늘어났어요. 볼륨이 커졌어요. 그럼 뭘 하고 싶겠죠? 그럼 내가 직접 해외에다가 아예 생산 공장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팔까? 여러 가지 장벽도 있고 운송비도 들어가고 한데 3단계는 해외 직접 투자. 그래서 해외에다가 아까 지사 형태였는데 처음에는 2단계는 3단계는 법인 형태를 만드는데 특히 생산 법인을 만들고 또는 아까식의 연구개발 법인을 만들고 하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을 해외로 가져가는 해외 직접 투자 단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해외에다 공장도 만들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연구소도 가져가요. 그런데 해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려다 보니까 여기서 부품 넘겨오고 소재 넘겨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비용도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또 현지도 잘 알게 되니까 4단계가 뭘 하죠? 아예 현지 완결형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현재 연구소도 만들고 공장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 만들어 가지고 현지인도 많이 고용하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화를 추구하면서 현지에서 개발 또는 현지에서 변형된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현지화된 마케팅을 사용해 가지고 현지인을 통해서 현지에서 판매한다. 현지 완결형의 현지화를 추구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뭐죠?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현지화까지도 하고 그런 국가 내지 법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쫙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 상에서 필요하면 중복되는 거점은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거점으로 이동시키면서 필요하면 본사 기능까지도 옮기는 초국적 기업으로 옮겨간다 이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면 선진 기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고 한국 기업들은 보통 어느 단계에 가 있을까요? 이 세계화 단계. 물론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잘 나가는 기업들. 선진국에 잘 나가는 기업은 지금 4단계에서 5단계로 가고 있고요. 초국적 기업화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고요. 한국에 잘 나가는 기업은 어느 정도 단계일까요? 3단계에서 4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5단계까지 간 기업은 제가 거의 없고요. 지금 3단계에서 4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해외에 직접 투자를 많이 했는데 좀 더 현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 뭐 글로벌 네트워크상에서 본사 기능까지 쫙 옮기고 뭐 최적화를 추구하고 이 단계는 이제 계획은 있지만 아직 본격화는 안 돼 있고 여전히 그러려면 본사 기능이 확 축소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본사 기능이 매우 강하죠 여전히. 그래서 주재원 보내서 파견해서 통제하고 본사에서 거의 모든 그 지식, 기술, 정보, 인력, 자금, 자원 등이 다 본사에서 해외 법인으로 나가는. 근데 5단계에 가면 그렇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법인에서 본사로도 인력이 오고 정보가 오고 자원이 이전한다 이거예요. 또는 해외 법인 간에도 옮겨가고 그게 5단계인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본사나 본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주재원 파견해서 경영하고 이제 현지화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그 단계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들도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전략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냐. 단계를 쫙 밟아 나가는데 최근에는 단계를 스킵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단계를 뛰어넘고 나가거나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례가 오늘 여러분들이 토론하실 NC소프트. 굉장히 일찍 나갔고 해외시장에 굉장히 초기 단계. 어떤 부분은 단계를 좀 초월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단계를 굉장히 단축하거나 스킵하면서 뛰어넘으면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옵니다. 앞으로. 그래서 두 번째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인더스트리 글로벌리제이션 드라이버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형태의 글로벌 경영 전략을 수립하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인더스트리 글로벌리제이션 드라이버라는 모델이죠. 산업별로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산업별로 세계화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겁니다. 조지 입 같은 사람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인더스트리 글로벌리제이션 드라이버에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죠. 첫째, 마켓 드라이버. 두 번째, 코스트 드라이버. 세 번째, 컴페티브 드라이버. 네 번째, 거버먼트 드라이버. 네 가지 영역입니다. 일단 근데 이 조지 입의 모델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약간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운데요. 뭐가 혼재가 되어 있냐면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세계화를 더 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계화 자체가 어렵냐 해외 확장이 그 측면하고 근데 해외로 나가는데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현지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로 나갈 것이냐 이건 사실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먼저 단계의 의사결정이 뭐죠? 해외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해외 시장의 포텐셜이 얼마나 크냐 촉진한 요인이 얼마나 크냐 저해한 요인이 얼마나 크냐 그건데
지금 조지 이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걸 완전히 믹스업을 했어요. 그거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거냐?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갈 거냐? 현지화된 상품이나 서비스로 갈 거냐? 요거 그 다음 차원의 얘기거든요. 세계화가 아예 어려운 산업은 의미가 없죠. 표준화로 갈 거냐, 현지화로 갈 거냐는. 근데 조지 입이 자기 모델에서 좀 믹스업을 한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이 네 가지 차원의 드라이버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세계화를 촉진하는 요인, 시장 자체를 확대할 수 있냐, 해외로 아니냐 측면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마켓 드라이버 측면 어떤 쪽일까요? 어떤 걸까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고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동질적이다. 어느 나라 시장이든 간에. 그죠? 어느 나라 시장이든 간에 모서리를 좀 둥그려 놓은 직사각형의 스마트폰을 선호한다. 이번에 특허 선정이 됐던. 그럼 그건 동질적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질적이라면요 자기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 변형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현지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무래도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코스트도 많이 들고 또 귀찮을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가 또 얼마나 또 각국에서 비슷한 유통 경로가 사용되느냐, 또 비슷한 유통업체들이 각국에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월마트가 있고, 월마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월마트하고 관계 좋은 회사는 해외로 나가기 쉽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 팔리는데, 어떤 나라는 월마트 같은 한점을 주로 팔리고, 어떤 나라는 백화점을 주로 팔리고, 어떤 나라는 가전 전문 양판점에서 많이 팔리고, 유통 경로가 다 다르면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 경로별로 맞는 전략이나 그 4P 전략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마케팅 전략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고객의 특성과 유통 측면의 특성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코스트 측면은 뭘까요? 결국은 이 글로벌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필요한 상품이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개발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을 확대해 가지고 해외에서 다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산업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개발 비용을 뽑기 위해서. 또는 이런 산업도 있죠. 그게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수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벌키해 가지고 냉장고다 뭐 이런 데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가지고 운송비용, 수송비용,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빨리 해외에다 공장 지어야 되겠죠? 그거 다 어떻게 수송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 이게 코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 또 경쟁 환경.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경쟁자가 먼저 나가버렸어요, 해외로. 성공했어요. 규모의 경제를 더 달성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자꾸 가격을 깎으면서 나를 괴롭혀요. 에이,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뭐, 그죠? 소위 competitive balance, 경쟁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 또는 반대로 나는 잘 살고 있고 우리 경쟁자도 도메스틱 경쟁자도 서로 화합하고 잘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상품에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놈이 막 물을 흐리는데 그 친구를 좀 잠재우려면 좀 그 진군 속도를 늦추려면 그 친구 홈그라운드를 치는 거죠. 이게 전문 용어로 Exchange of Threats라고 합니다. 서로 위협을 교환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을래? 네가 내 홈그라운드를 이렇게 쳐가지고 내 이익을 떨어뜨리면 나는 네 홈그라운드를 쳐가지고 너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실제로 보면 이 그디어라는 미국 타이어 회사가 유럽의 맹주 미쉐린의 홈그라운드를 공략하니까 미쉐린이 미국 시장을 쳐요. 그리고
일본의 캐논이라는 회사가 복사기 시장에서 일본에서만 하다가 갑자기 미국 시장 들어와서 싼 복사기로 막 공격을 하니까 제록스, 미국의 복사기 1등 기업이었던 제록스는 후지 제록스라는 일본 자회사를 활용해가지고 일본 시장에서 캐논의 주력 제품에서 가격을 막칩니다.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을래? 그러니까 캐논이 그 다음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가격 할인을 안 해요. 참 자기도 죽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게 익스체인지 오브 스트레스입니다. 또는 월플이라는 미국의 생활가전 1등 회사가 원래는 미국에서만 팔았어요. 미주 지역에만. 미국 시장 1등이었는데 미국에서 2등하던 GE가 성공적으로 세계화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GE가 글로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또 유럽에서 1등하던 기업은 일렉트로록스라는 기업이었는데 일렉트로록스가 미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우리도 유럽으로 가자. 그래서 유럽을 진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경쟁 드라이버예요. 마지막으로 정부 드라이버. 정부 드라이버는 주로 촉진 요인은 아니고 뭐 FTA를 해가지고 촉진을 좀 시킬 수도 있겠지만 촉진 요인은 아니고 주로 저해 요인이죠. 정부 규제 장벽이 있으면 각종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보면 SK그룹이 말입니다. 중국 사업을 지난 20년 동안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 했는데 아주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 SK그룹의 주력 업종이 뭡니까? 통신 서비스, 텔레콤, 또 정유. 여긴 뭘까요? 이거 다 국가 기관 산업이고 각국 정부가 강력히 컨트롤하는 산업이에요. 규제가 세고. 그러니까 업종이 해외로 나가기가 매우 쉽지 않은 업종이었어요. SK그룹이 노력 정말 많이 했는데 특히 중국 진출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정부 드라이버가 또 그런 통신 서비스라든지 정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기가 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부가 규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더스트리 글로벌라이제이션 드라이버에서 얘기하는 거고 또 요 각각의 요인을 가지고 특히 마켓 드라이버 같은 걸 가지고 현지화를 촉진해야 될지 해외로 나가더라도 표준화를 해야 될지 요건 주로 마켓 드라이버라든지 코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또 가버먼트 드라이버가 중요합니다. 규제 때문에 현지에 맞게 변형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고객의 특성이 다 상이하다면 변형해야 되고 유통 경로가 상이하다면 변형해야 되고 현지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또 코스트 측면에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든다면 현지화 시키는데 변형하는데 그러면 표준화된 어프로치로 가야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똑같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긴 나가는데 표준화되는 어프로치로 가느냐 현지화되는 어프로치로 가느냐 그걸 또 논의할 수 있어요. 우리 좀 더 NC소프트 팀하고도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 이겁니다.